안녕하세요, 레이나맘입니다. 오늘 세미 스모키 눈화장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 여러분이 잘 아시는 그 빈티지 로즈, 제가 좋아하는 그 색깔로 눈 전체에 칠해 주겠습니다. 자, 말린 장미색으로 요만큼만 가도 벌써 눈매가 조금씩 달라지죠? 여기 홀을 이렇게 파서 여기에 좀더 진한 걸 칠하고 여기에 이렇게 밝혀주는 화장은 젊은 사람들은 예뻐요. 그런데 우리는 이미 여기 홀이 깊게 눈이 처져서 여기 이미 홀이 너무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색깔 층을 주기보다 한색으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눈을 떴을 때요 라인 바깥으로 이 색이 조금 더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더 넓게 칠해볼게요. 제가 면봉으로 한번더 붙여서 아래에 좀더 도톰하게.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눈썹. 자, 눈썹 봐주세요. 여러분도 눈썹 이렇게 여기가 올라간 형태죠. 눈썹을 다듬으실 때 아래쪽을 이렇게 많이 빗반사 아래쪽을 이렇게 많이 여기를 위에 올려서 이렇게 다듬지 마시고요. 여기를 위에를 다듬어서 여기 산을 없애주세요. 산을. 산을 없애주시고요. 여기를 점점 이렇게 계속 쳐 올라가면 안 돼요. 그러면 일자라기 힘들기 때문에 이 밑에만 다듬고, 여기 요선은 다듬지 않는 게, 눈썹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요. 때문에 여기 위에 산을 이렇게 여기 올라온 여기 산을 깎아주면서 눈썹을 다듬어 주세요. 그다음에 자, 눈썹을 보면요. 여기 앞머리하고 여기 꼬리하고 여기 요 선을 메꿔 줘야 돼요. 연결. 자, 앞머리하고 꼬리하고 여기를 연결. 그래야 일자가 되죠. 그쵸? 다시 한번 앞머리 밑에 여기하고 꼬리하고 연결. 이렇게. 자, 이쪽도 볼게요. 앞머리하고 이 꼬리하고 이 사이를 연결해 줘야 돼. 여기를 메꿔 줘야 돼. 앞머리하고 꼬리하고 연결. 이렇게요. 그래서 이렇게 섀도우 형태의 눈썹 브로우로 고개를 더 메꿔 줄게요. 자, 여러분 눈썹 색깔보다 흐린색으로 도톰하게 약간 고기 사이를
칠해줘, 색깔을. 밑그림 그린 그 라인을 칠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자, 눈썹 연필로 다시 한번 정교하게 가볼게요. 모양을 끝에를 잡아줘야죠. 끝에는 조금 길게. 자기 눈보다 길게. 이렇게. 자, 그러면은 일자 눈썹. 됐죠? 앞머리는 빗어주고요. 앞에를 너무 좁게 여기까지 갖고 오지 마시고요. 눈 모양에서 벗어나지, 크게 벗어나지 않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아까 색깔 칠해놓은 여기 앞머리에서 꼬리까지 요 사이를 일자로. 조금 더 길게, 끝에는 처지게. 많이 진하지 않게, 대신에 생각보다 도톰하게. 생각보다 도톰하게 앞머리는 빗어주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일자 눈썹이 됐죠. 그 다음에 아이라인 깎겠습니다. 액상보다는 펜슬이나, 케이크, 뭐죠? 이걸 뭐라 그러지? 요거, 크림 형태나 연필이 더 좋을 것 같아요. 우선 점막 먼저 채워주고요. 점막 채운 쪽, 점막 안 채운 쪽. 자, 점막 채워줄게요. 자, 점막 채웠고요. 끝에서 중앙까지만, 중앙에서 끝에까지만, 중앙은 라인을 넘어가는 게 아니고, 그 라인에서 끝에까지만, 크림 형태로 다시 한번 더 가주겠습니다. 조금 더 길게 빼야 되기 때문에요. 윗모양 생긴 그대로. 꼬리를 많이 올리지 않은 한도 내에서 그냥 생긴 그대로 처지게 조금 더 연장시켜 줄게요. 눈의 모양은 원래 여기까지인데, 조금 더 눈이 가는 방향으로 그려지면 눈이 커 보여요. 그런데 이거를 인위적으로 이렇게 여기서부터 이렇게 올리면, 그냥 올라가는 거고, 내 눈은 여기 그대로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눈이 떠지는 그 방향, 가는 방향으로 그대로 그려줍니다. 중앙까지만. 그 여러분 생각에는, 좀 처지게 그리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되실 거예요. 자, 중앙에는, 눈썹의 위에 그리는 게 아니고 그 선에 그냥 맞닿게 그려요. 그리셔야 돼요. 그 윗선으로 이렇게 라인이 이렇게 지나가면 그건 진짜 나이 들어 보여요. 이쪽도.
중앙까지만 끝에 길게. 이렇게요. 그다음 끝에 오늘 조금 더 이렇게 하면 데일리인데 오늘 조금 더 한번 가볼게요. 외출할 때. 끝에만 마찬가지 지금 사용한 요 색으로 밑에도 한번더 이렇게 진한 색으로 밑에 한번더 그려준 거고요. 자, 거기서 눈 밑에 라인 살짝 가볼게요. 아까 그 진한색에서 아까 여기 삼각 존 있죠? 그 밑에 살짝 이렇게 다시 한번. 눈 밑에 자, 이쪽도 가볼게요. 여기 삼각존 이렇게 중앙까지는 오지 않습니다. 이렇게요. 여기까지만. 이렇게요. 자, 조금 더 선명해졌죠? 그다음에 밑에 애교살 그림자 한번 넣어주고요. 과하지 않게, 이거 는 거야, 만 거야. 과하지 않게요. 콧대 세우는 거 여러분이 많이 실수하시는 부분, 이렇게 진하게 가운데로 딱 좁게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하실 때는 생각보다 옅은 색깔, 거의 피부 톤보다 조금 어두운 색깔, 그 톤을 고르셔서 시작하시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제일 쏙 들어간 부분. 요 부분으로부터 시작하셔야 돼요. 이렇게 위에 라운드 그려주고요. 이렇게 그리셔야 돼요. 여기 이렇게 앞까지 오시면 안 되고요. 여기를 이콧 등을 넓게 가지고 간다. 중요하겠습니다. 사실 요즘 날씨 찬바람 불고 요맘때 세미 스모키 하면 참 이쁠 요 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데일리 영상 올린 거 데일리 그대로 하시고요. 데일리 화장 그대로 해주시고 삼각존 밑에 이렇게
아까 여기 삼각존을 이렇게 칠해주시고 칠해주시고요. 삼각존 칠할 때 우리가 보통 어두운 색깔 밤색 칠했잖아요. 밤색 말고 이렇게 검정에 가까운 요걸 뭐라 그래요? 숯 색깔 있어요. 그거를 조금 해서 여기에 이렇게 묻혀주시면 인상이 굉장히 또 또렷해 보이거든요.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그쵸? 아까보다 조금 더 살아나죠? 자, 그 다음에 묻은 상태로, 아래에도, 여기서부터 요 아래는 밑에다가 라인을 하는 게 아니라 그 점막 가까운 곳에다가 한번 싹 그냥 스쳐가기만 해요. 점막 아래로. 여기도요. 안쪽에. 이렇게 하면 그래도 약간 그 세미 스모키 느낌이 나죠? 자, 이렇게 눈을 조금 더 강조한 화장을 하실 때는요, 입술을, 진한 거를 안 바르시는 게더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요즘에, 레드 계열이 유행이긴 하지만, 이렇게 눈을 좀 선명하게 했을 때는, 입은 좀 살짝 다운된 톤을 사용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아까 제가 쓰는 그 섀도우요. 장밋빛 그거를 살짝 묻혀주는 거예요. 담은 상태에서. 이렇게요.